짜잔! 벌써 마지막 순서. 추천 과제입니다. 추천 과제, 짜잔! 첫 번째 추천 과제는요, 짜잔! 중국 내륙 물류비 지원 사업 이용 업체를 모집합니다. 히디보다 낫죠, 그죠?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 넓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륙에서 물류를 할때그 물류비를 지원해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이용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답니다. 이 사업을 어디서 주관하나요?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아마 수산물을 갖다가 이동하는데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는 모양입니다. 약정 체결하고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대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내륙 물류 이용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 물류를 하시는 업체나 있으면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신민 카페에 들어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청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무역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그 무역 상담회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네요. 네. 중국 거의 풀려가요. 네. 내일 제가 오전에 그 중국 쪽 담당자를 다시 만납니다. 그쪽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인도, 중국, 일본, 중국, 러시아, 홍콩, 대만 등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을 해가지고 상담회를 개최하는데 참가비는 무료고요. 한국, 영어, 중국어, 기타 언어를 통역하는 걸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은, 아, 지난주까지였네. 아, 이럴 수가. 이제 아깝다. 지났네요. 다음 추천 과제는요. 제2회 스포츠 산업 창조 오디션입니다. 7월 20일까지 하는 거고요. 스포츠 산업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제한이 없네요.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오디션 하는 거, 오디션. 공모하는 거죠, 공모.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오디션에서 선발하고 캠프라고 해서 지원해줬는데, 판로 개척 같은 걸 해줬는데, 1등 하면 1억! 1억이죠, 1억. 1억 해주고요. 1000만 원, 이건 1000만 원, 1000만 원. 1등이 1000만 원. 2등이 500만 원. 3등이 200만 원입니다. 네. 맞아요. 스포츠 멘티 기업 있죠? 있죠? 마가는 기회냐고는 위테이프 말하는 거죠? 이러게는 천만 원. 천만 원인데 천만 원, 1억이 아니고 잘못 봤어요, 예. 다음 과제는요, 네. 2017년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사업 예산은 총 이게 얼마야? 3억 4천. 3억 부가세 포함 3억 4천인데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서비스 수혜기업 한 개사당 얼마예요? 1700만 원. 그러면 1700만 원이면 20개 업체 해주는 거네. 20개 업체, 그죠? 근데 컨설팅은 나이파의 컨설팅 전문 기업이 따로 있나 봐요. 걔네들이 컨설팅을 주로 해주네요. 예. 현지 시장 정보 및 네트워크 등의 부재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해외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는 곳들을 도와주기 위한 1대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짜잔, 네. 방송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내용이 좀 오래됐죠? 네, 이게 사실 지난주에 하려고 만든 방송 자료인데 지난주 선거 때문에 방송을 건너뛰면서 제가 한번더 우려먹었습니다. 기왕 준비한 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려먹었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는 좀더 신선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혹시 이전 여건에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요즘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요 업체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요 업체. 네, 아 너무 짧아요. 그래서 40분 했어요. 네, 제가 그 눈썹 문신하는 걸 해봤어요. 눈썹 문신. 눈썹이 좀 진해졌죠, 그죠? 눈썹 문신. 눈썹 문신했다고. 문신했다고. 요번에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를 하려고 제가 만나는 예비 멘티 기업이 그 반영구 눈썹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상담하러 갔다가 갑자기 그 원장님이 누워보세요. 그래서 누웠더니 그냥 바늘 같은 걸 하고 눈을 팍팍 그러니 눈썹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 왜 그래? 눈이 왜 그래? 이래 깜짝 놀래갖고 뭐라 했는데 지금 한 며칠 지났더니 많이 안정화 됐어요. 네. 괜찮은 것 같죠, 그죠? 네, 깔끔해졌어요.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아줌마 눈썹 문신, 네. 아저씨도 하세요. 네. 내일 모레 만나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 기업. 지금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네 군데를 만나고 있어요. 네. 이게 보니까 여백이 더 있는 걸 그려달라고 하면 얼굴 새카매지겠죠? 네. 내일 모레는 그 눈썹 문신 프랜차이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돼지고기, 제주도 돼지고기 프랜차이즈. 그 다음 주 중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두 군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정말 행복한 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것 같아요. 기업 R&D 지도사를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 만나고요. 네. 다단계 하면서 예쁜 미녀분들 많이 만나고요. 하여튼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연합회님 만나러 가야 하는데. 만수동 조수석 찾아가야 하는데. 하여튼, 네. 45분까지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더 질문 없으시죠? 네. 자, 5, 4, 3. 맞아요. 다단계 컨설팅의 창시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다단계 컨설팅을 동시에 하는데 둘다 가능해. 먹혀요. 되게 먹혀요. 5, 4, 3, 2,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끝, 끝.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종료하겠습니다. 빠이요, 빠이요, 빠이요. 끝냅니다.